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LG엔솔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 배터리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2년 뒤 완공입니다. 생산 능력은 작년 이 회사가 출하한 물량의 2배 이상이죠. ESS 시스템 통합 관리 분야까지 사업 영역도 현재 확대했습니다. 미국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해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 버텍이 바로 그건데요. ESS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부터 설계, 설치, 유지, 보수 사업을 담당합니다. 미국 ESS 배터리 시장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곳이에요. LG엔솔은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바로 이 중국과 진검승부를 펼친다는 예정입니다. LG엔솔이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격이죠.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도 호재입니다. 현재 LG엔솔 ESS 배터리 매출은요, 전기차 배터리 매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초기 시장이라는 건데, 그래서 추가 성장 여력은 크다고 봅니다. 2030년 글로벌 ESS 시장은요, 약 346조 7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LG엔솔이 ESS 배터리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비였습니다.